네, 반갑습니다. 언론에 넣어지 않는 특별한 마감 시황, 1월 28일자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에서 이상로 또는 이상로의 빨간 주식을 검색하시면 저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매일 시장에 대한 특징, 키워드, 또 내일장 관심주까지 한 번만에 받아볼 수 있는 기회, 동영상은 한 20분에서 한 30분 정도 저희가 녹화를 항상 하고 있고요. 그 영상을 매일 올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기준을 잡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보고요. 거기에 또 공부를 할수 있는 교육 내용도 뭐 가끔씩 올라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내용들도 꼭 확인하시고요. 구독하기 그리고 좋아요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료로 메가트렌드 교육 4기를 지금 현재 모집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집이 시작됐고요. 2월 13일과 14일 양일간 교육이 진행되고 오후 7시에 진행이 됩니다. 생방은 이때고요. 생방송 때못 들었다 그런 녹화 방송으로 다시 보기가 한달 동안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꼭 맞추실 필요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저번 3기까지 보면 절반 정도는 이때 교육을 들으시고요. 나머지 절반 정도는 교육을 안 들으시고 다음에 녹화 방송으로 듣는 부분을 많이들 봤었습니다. 그리고 뭐 요거는 요 내용은 이제 한국경제TV 원의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직접 내용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3기까지 하면서 약 400명 좀 넘는 분들이 같이 해셨는데요. 요번 교육도 그만큼 많은 퀄리티를 가지고 준비한 교육이기 때문에 한번 주식에 대한 공부를 해보고 싶다 또는 주식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은 신청을 하시면 거기 걸맞게끔 제가 좋은 교육으로 여러분들께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내용 원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보시면 떠 있죠. 여기가 트렌드 4기고요. 적정 주가 그리고 매매에 대한 부분. 그래, 핵심주를 잡을 수 있는 방법, 그런 것까지. 뭐, 오늘도 저희 가족분들한테는, 우한폐렴 관련해서, 종목군들을 지난주 목요일, 오늘 했었는데요. 그런 종목군들도 뭐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끔 볼수 있는 방법, 그리고 커리큘럼, 이런 것들도 함께 보여드리고 있으니까요. 후기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수강 후기도 한번 이렇게 눌러서 보시고, 3기, 사실 우리가 한 기수 할 때마다 한 10명에서 한 20명 정도 진행된다고 하는데, 저희는 한번할 때마다 100명에서 한 150명 가까이가 진행을 해왔었는데, 요번에도 함께 질 높은 교육으로 선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할인 혜택, 여기 나왔죠? 요런 것도 한번 더 확인해 보시고, 요번엔 기법도 두 가지를 드립니다. 원래 기법 한 가지씩을 소개를 해 드렸는데, 요번엔 두 가지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서, 1기 때 기법이 한개더 가장 인기가 많았던 기법을 요번에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신규로 한개또 기법을 드리는 거니까 그냥 어설픈 검색기보다는 긴 법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내용도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본격적으로 한번 같이 알아보실 텐데요. 우선 중국 증시가 오늘 휴장입니다. 30일까지 휴장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지금 벌써 이 시장에서 일을 이만큼 벌려놓고, 저거들은 이제 휴장이에요. 30일까지. 오늘도 지금 우한폐렴 관련해가지고 계속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던데, 제가 지금 현재 실시간으로 한번 같이 중국 사이트로 한번 확인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자, 보자, 보자. 저희가 지난주 목요일 날 561명이 지금 확진자라는 얘기 나왔었는데 지금 현재 4,565명. 많다. 그죠? 4,565명이 지금 확진이고 거기 의심 환자 수가 6,973명. 상당히 많아요. 죽은 사람이 106명. 그리고 괜찮아진 사람이 62명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 화면에 보시다시피 뭐 여러분들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나오는 대로 이렇게 상당히 뭐
심하게 지금 표시가 되어 있고요. 후베이 쪽이죠. 우한 폐렴 관련해서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케이가 오늘 0.5% 가까이 하락 마감을 했고, 환율이 딱 시장이 불확실해지니까 환율이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미국 증시, 환율이 왜 오르냐? 결국에는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달러화에 대해서 기축통화에 대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환율, 우리나라 환율이 가만히 있더라도 달러화가 강세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환율이 올랐다. 뭐 그렇게 볼수 있고요. 양시장 모두 3%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우한폐렴을 제가 뭐 따로 영상을 하나를 올려드릴 예정인데요. 일단은 우한폐렴, 이 우한이 어디에 있는 건지부터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중국이라는 땅덩어리가 이렇게 이제 생겼죠. 중국이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우리가 또 지구본이 동그랗잖아요. 근데 사실 지구가 적도 부근이 볼록하거든요. 우리가 극지방보다는 적도 부근이 훨씬 더 면적이 큽니다. 우한이 중국이 땅덩어리 있으면 딱 중간 정도 위치에 돼 있는 거고, 옛날에 우리가 삼국지 같은 남자분들, 뭐 요즘 분들 많이 읽으셨겠지만, 그런 책에 보면 형주라고 있어요. 형주. 여기 이제 교통 또는 이제 모든 문물이 모이는 곳이죠. 그 중심지인데, 딱 거기가 우리가 이제 우한입니다. 형주의 삼국지 지형으로는 강하, 요 바로 옆이 이제 우리가 아는 적벽입니다. 적벽. 적벽 대전할 때그 적벽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오나라 그 손견이 여기서 죽었죠. 그리고 이 형주를 지키던 사람이 누구였어요? 관우죠. 관우. 그리고 이 적벽대전에서 사실 뭐 조조군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내려왔다 했는데, 실제적으로 100만 대군까지는 안될것 같고 한 30만 대군 정도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서 퇴각을 했던 것도, 적벽대전에 피했던 부분도 있었겠지만, 그때 전염병이 돌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여기 이 주변이 이제 사람 왕래도 많고, 음식 문화도 왕래가 많을 것 같아요. 음식 문화 상당히 다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음식 문화 다양하다 보니까 이런 전염병도 많이 도는 곳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즘은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근데 여기 요 위치가 면적이 어느 정도 되냐면, 서울이 서울에 곱하기 한12 정도 됩니다. 우리가 서울의 면적이 6제곱미터 정도, 제곱킬로미터 정도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600에서 650 정도. 근데 이 우한이 8,500입니다. 8,500 제곱킬로미터입니다. 상당히 커요. 상당히 큽니다. 인구가 1,100만이거든요. 서울을 막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제가 공개방송 유튜브에도 영상 올려놨었는데, 서울 경기 인구가 몇 명이랬어요? 경기도가 990만 명 정도 되고, 서울이 980만 명 정도 되죠. 인구가. 그 정도로 인구 자체가, 자, 요 있죠. 970만 명이죠. 서울이. 서울이 970만이냐. 그러니까 여기 이거보다 더 많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곳에 지금 폐렴이 지금 돌고 있으니까 확진자 수가 계속적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급수적으로, 기하급수적으로. 자, 일단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목요일 날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미국 증시가 그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뭐라 했습니까? 아직까지 미국 증시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미국 증시가 이 우한폐렴 관련해서 한 번에 큰 쿠션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그게 크게 한번 떨어지면서 미국 증시도 이렇게 하락이 나타났어요. 여기 24일 날 올라왔다가 여기서 맞고 빠져버리죠. 일부 차익 매물이 있었던 얘기예요. 왜냐하면 갭상승 떴기 때문에 여기서 일부 차익을 했겠죠. 자, 마찬가지로 다우 증시 같은 경우에도 이 고가 권역에서 거래량이 탁 터지잖아요. 일부 차익이 나오고, 차익 실현이 나오고, 주가 빠졌다 봐야 돼요. 자, 그리고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에도 거래량이 좀더 붙었죠.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 증시 보면 1월 달, 지금 나스닥이 1월 2일 날 주가가 9,039포인트였거든요. 이제 그런 자리까지 현재 상당 부분 내려왔다. 자, 시가가 여기였거든. 포인트 얼마 안 남지 않았다. 하방 경직성이 나타날 확률이 대단히 높아졌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다오증시 같은 경우는 오히려 1월 9일, 1월 2일이 여기였는데, 1월달 돼가지고 최저점 자리까지 지지를 한번 밟고 넘어왔다고 봐야 됩니다. 빠질 만큼은 일단 빠졌어요. 근데 여기서 반등 자체를 곧장 강하게 올릴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아니라고 봐야 되죠. 그 반등 자체는 조금 약하게 옆으로 횡보성 모습이 진행될 수 있다. 여기서 다이렉트로 한번더 빠진다. 그런 것은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유동성이 상당히 확대가 되어 있는 시점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유동성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 풍부한 시장의 상황이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서 뭐랄까요, 이제 다시 한번더 주가 크게 빠지는 것은 어렵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런 부분 자체까지도 좀더 판단하면서 봐야 된다. 다만 쉽게 또 올라갈 수 있는 위치는 아니다. 왜냐하면 앞서서 메르스라든지 사스나 에볼라, 신종플루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증시 자체가 대부분 다 먼저 조정을 보이고 난 다음에 반등을 붙였거든요. 그 부분을 조금 감안한다면 시간적인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는 2200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은 665포인트 밑은 과매도다. 그래서 요 포인트에 대해서 요 밑에 포인트까지 내려와 버렸는데, 요 포인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 먼저 저희가 항상 2200포인트를 말씀드렸었는데, 그 2200포인트 밑으로 다시 한번 내려와 버렸죠. 거래량이 조금 나는데, 일부 투매가 좀 나왔다고 봐야 됩니다. 지금 이런 자리에서는 바닥을 좀 다진다고 봐야 되거든요. 지금 다시 한번 더 인위적인 하락이 지금 붙었다고 봐야 되고, 여기에서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다가 다시 한번 넘어가면 그때 강한 상승으로 또 동반될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665에서 670포인트였는데, 자, 그런 자리 자체가 어때요, 지금? 지금 고기 자체가 밑에서 투매가 나왔고 또 당기는 힘이 또 작용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오늘 시장에서 일부 투매가 나왔고 거기에서 밑으로 잡아주는 물량도 존재를 했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수급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양매도가 크게 나타났고요. 코스피도 양매도가 들어왔는데 연기금이 생각보다 많이 팔지는 않았거든요. 분명히 돌아설 수 있는 위치적인 여건이 있다. 그 지수가 여기서 다이렉트 우장창창창 뭐 이런 식으로 빠지는 않는다. 하방은 나타나 있고. 대신에 이게 우한폐렴이 어떻게 확산이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따라서 그 하락폭이 정해질 거지, 결국 지금 자리는 과매도관이라고 봐야 됩니다. 시간이 지나고 한 1, 2주만 지나더라도 지금 자리는 상당히 저렴했던 가격대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쫄 필요 없어요. 지금 쫄지 마, 쫄면 안 되는 자리입니다. 결국엔 다시 한번 더 증시를 반등 탄력을 붙이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긍정적으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보겠습니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우한폐렴 관련주가 주도주가 바뀐다. 자, 제가 주도주 바뀐다는 얘기를 꾸준히 드렸는데 오늘 강했던 종목군들이 뭐였어요? 마스크 관련주였죠. 자, 지난주까지 강했던 종목군들이 뭐였습니까? 진단 키트 관련주였어요. 자, 주도주가 어떻게 돼? 조금씩 또 바뀌고 있다, 그죠? 자, 이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진단키트, 오늘 바디텍 메드나, 또는 뭐, 우리가 지난주에 올라갔던 진메트릭스, 진원생명과 이런 종목들이 강했다면, 또 오늘 지금 강한 것들이 마스크 관련주예요. KM, 50, 그죠? 뭐 메디앙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종목군들이 강하게 형성됐다는 거죠. 거기 손세정제도 마찬가지로 형성됐다는 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동물 백신을 왜 올랐느냐? 자, 제일바이오나 대한유팜, 뭐 이글벳 이런 동물 백신 관련주도 다 올랐어요. 자, 이런 것들은 왜 올랐느냐? 결국에는 오른 이유는, 자, 우리가 그 우한폐렴이 지금 거기에 대한 숙주, 그러니까 복균하고 있던 애들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박쥐였습니다. 박쥐에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박쥐라는 동물이, 우리가 이제 에볼라 바이러스도 박쥐에서 출발했었고, 그리고 우리가 또 사스도 박쥐에서 출발했었거든요.
메르스는 이제 단복 나타였죠.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이 박쥐가 열이 되게 많은 동물이랍니다. 열이 많은 것이 우리가 이제 몸에서도 열이 막 나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이제 면역력을 키운다고 하거든요. 아플 때 열이 막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몸속에서 막 싸우는 거죠. 이제 항체들 막 싸우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박쥐는 항상 열이 많이 난대요. 면역력이 업그레이드 계속 되는 거예요. 뭔가 이제 나쁜 게 균이 들어오더라도 면역력 계속 올라가는 거야. 본인은 이제 보균이 딱 되는 거죠. 그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더라도 아무런 이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박쥐를 먹는 사람들은 이 병균이 곧장 그 사람에게 가버리는 겁니다. 앞서서 제가 우한이라는 도시에 대한 특징을 잠시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렸죠. 교통에 대한 중심지고 사람도 많이 살고 그리고 딱 중국이 어떻게 보면 센터 부근에 있다 보니까 많은 문화들이 바뀌는 곳이에요. 그 먹거리도 상당히 많은 곳이죠. 거기에 유동인구 상당히 많은 도시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먹거리가 상당히 다양하다는 거죠. 그 쥐도 먹고 살아있는 쥐도 먹고 그리고 박쥐도 먹는 거예요. 박쥐도 딱 죽고 난 그걸 또 먹은 거예요. 여기에 대한 바이러스 자체가 박쥐 안에서는 아무런 발병을 하지 않았는데 사람 몸에 딱 들어오면 어때요? 우리는 면역력이 박쥐보다 낮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병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게 점점 통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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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중국 쪽에서 계속적으로 이런 먹거리에 대한 문제로 발생을 하게 되고 그것이 이번에 상당히 초동 조치가 미흡했고 그게 꾸준하게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습니다. 이게 쉽게 이제 해결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지금 왜 제가 이 주도주가 바뀐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렸었냐면, 자,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 키워드가 한두 가지 정도가 더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미세먼지를 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자, 미세먼지. 지금 이게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건 아니라고 하는데, 대신에 사람에 대한 어떤 식으로 사람에 대한 뭐 이런 침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대한 접촉으로 인해서 전파는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 미세먼지가 항상 보면 빠르면 2월 초, 그리고 5월 달까지 이 미세먼지가 계속 얘기 나오는 시즌이에요. 계절주란 말이죠. 계절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질병 관련주 1말 2초라 했죠. 제가 1말 2초, 2월 초까지는 상당히 강할 수 있어요. 자, 중국에서 불어올 때 미세먼지가 어때요? 강해지죠. 중국발 바람이 불어올 때. 그러면 결국에는 이런 현상 자체가 이런 우한폐렴 관련 악재가 이때까지는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중국 쪽 계속 넘어오잖아요. 바람도 넘어오고. 공기가 넘어오니까. 이걸 막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류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미세먼지 됐을 때 이슈가 되는 종목군이 뭡니까? 공기청정기, 마스크, 그죠? 이런 것들 말이야. 그리고 손세정제. 그러니까 제가 주도주가 바뀐다고 했던 게 이런 것 때문입니다. 결국에는 질병 관련주는 이것이 우한폐렴 관련해서 계속적인 이런 이슈가 방대하게 터지면서 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커졌다가 또 작았다, 커졌다, 작아졌다가 이게 다음 주까지 또 잠복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다가 갑작스럽게 또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아니, 줄어들 수도 있는 거고. 물론 줄어들기를 희망합니다. 인류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가족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줄어들기를 희망하지만, 그렇게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럼 여기에 따라가지고, 우리가 질병 관련 죽더라도 이런 마스크, 손세정제 관련주는 계속적인 이슈가 될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세먼지를 봐야 된다고 합니다. 제 주도주가 바뀐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사스라든지 신종플루를 기억해 보시면 어때요? 이런 전염병이 돌 때마다 국민들이 할수 있는 그 행동, 수칙 두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마스크 끼고 다니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는 손 깨끗하게 씻으세요. 그 말고는 없잖아요.
항상 그 얘기부터 나온단 말이죠. 그리고 질병관리본부에 신고하세요. 그러니까 요거 말고는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매출 자체는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앞으로도 요쪽에 대한 이슈가 좀 더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 자, 시진핑입니다. 시진핑. 자, 지금 얘기는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얘기 나온 게 3월달에서 4월달에 시진핑 주석이 한국을 방문할 확률이 대단히 높다. 그래서 중국 관련주, 화장품주들이 어떻게 됐어요? 반등이 크게 나타났죠. 자, 과연 이게 더욱더 악화됐을 때 시진핑 주석이 방한할 수 있을 것인가? 저는 그건 좀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4월달 되면 총선이에요. 총선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우한폐렴이 이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고 판단했을 때 시진핑 주석이 과연 한국에 올 수 있을까? 한국에서는 반발 여론도 상당할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판단한다면 지금 오늘 화장품주들이 여기서 일단 자리를 한번 잡아가는데 한번 잡았죠. 여기서 앞에서 한번 올렸던 그 자리, 시진핑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번 올렸던 그 자리가 다시 한번 찍었는데 만약에 주가가 먼저 움직일 겁니다. 방안이 취소됐거나 조금 악화되는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 자리를 깨고 내려갈 거예요. 오늘 지금 화장품주들이 이런 자리를 지금 버텨줬거든요. 자, 그리고 코리아나 마찬가지로 요 올랐던 그런 자리를 한번 지켜줬어요. 또 뭐 있어요? 아모레퍼시픽 오늘 고는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바닥을 한번 다져줬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시진핑이 오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더 빠지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그 시진핑 주석하고 한중정상회담 할 것이라는 기대감, 중국과의 관계가 좋아질 것 기대감이 올랐던 게 화장품주였지만, 근데 이 화장품주가 결국에는 지금 또 타격을 받게 되었단 말이에요. 거기에 따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키워드를 추가적으로 두 가지를 언론에서 보도를 많이 안 하지만 좀 더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지금 오늘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아무 곳에도 얘기를 안 해요. 근데 이제 이것이 바뀔 수 있다. 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 아시겠죠? 지금 그 일정이 아직까지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화장품주 진행이 지지가 됐는데 그것이 깨진다면 화장품주도 함께 내려갈 것이다. 자, 우리가 화장품주는 빠질 것이다. 중국 관련 조심하셔야 된다. 언제부터 얘기했습니까?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공개방송 끝나고 공개방송 때 화요일날 밤 11시 반에 그때 할 때도 얘기했죠. 아, 화장품주 조심해야 된다. 그죠? 그래, 결국에는 이제 이렇게 한번 터지잖아요. 오늘 밤 11시 반에 또 공개방송 또 합니다. 그때 또 추가적으로 또 더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런 내용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르스, 사스, 에볼라, 신종플루 관련주가 여기에도 자 우리가 호흡기 질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호흡기 질환 그러니까 우한 폐렴이에요. 네. 우리가 이제 기관지염이 심해지면 폐렴이 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일반적인 폐렴은 약을 먹고 나면 또 곧장 좋아지면 이거는 폐가 하얗게 된다 하잖아요. 엑스레이상에서 그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질환이 아니죠. 이거는 전염병인데, 자, 그런 부분 대부분이 보면, 우리가, 이런, 뭐랄까, 호흡기 관련된 전염병이고, 그리고 마스크 끼고 다니세요. 손 세정제 손을 깨끗하게 씻으세요. 요 얘기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슈가 됐던 메르스 때 이슈가 됐던 사스 때 이슈가 됐던 종목 그리고 에볼라 때 그 신종플루 이슈가 됐던 종목들이 오늘 다 반등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을 거야, 이것도 맞을 거야, 이것도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반등 나온다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 자체가 앞으로도 좀 더 산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군들이 또 미세먼지와 또 미세먼지 어때요? 또 호흡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최근에 이런 호흡기 관련된 관련주들에 대한 반등세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오늘 보면 자 그때 이슈가 또 많이 됐던 게 바이오제네틱스. 요게 옛날 유니더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가족분들한테 얘기했던 게 이거였습니다.
유니더스 같은 기업들도 가격적인 부분에 접근할 수 있다. 그죠? 왜냐? 콘돔 관련주가 이때도 이슈가 됐거든요. 이런 전염병 돌 때 항상 콘돔 관련주가 이슈가 됩니다. 지금 조금씩 조금씩 또 이것도 돌아서죠. 그죠? 요렇게 우리가 그냥 급등해서 막 올라간 종목 사기 상당히 힘듭니다, 사실. 지금은. 이미 많이 떴기 때문에. 그잖아요. 우리가 오늘 KM 이만큼 떴는데 지금 여기서 들어갈 수 있어요. 50. 마스크 관리 좋은 건 알지만 쉽게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렇게 떴던 종목군들을 사기 힘들다. 그러면 아직까지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적게 먹더라도 그런 종목군들을 손을 대줘야지만 한 20%는 먹고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더라도 이런 걸로 또 먹을 수 있다는 얘기. 그런 것들 좀 판단하시면서 볼 필요가 있다. 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메르스 관련주, 사스 관련주, 에볼라 관련주, 신종플루 관련주 언급됐던 종목군들이 나옵니다. 그런 종목군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서 안 올랐던 종목군들, 왜 안 올랐는지 보고 이유가 없는데 안 올랐다면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저가 매수를 유입하는 방법도 긍정적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중국 관련 목표치 수정 필요할까라는 건데 일단은 오늘 OLED 관련주들도 우리가 IT 기업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빠졌는데 자, 이 오늘 빠졌던 IT 종목군들 하락에 대한 특징 중에 한 개가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걸 조금 알고 계셔야 되죠. 중국에 대한 법인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중국의 공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영향을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중국에 대한 발주를 넣고 있는 업체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에는 중국에 만약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면 가동률적인 측면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에 저렇게 확산되다 보면 이게 아직까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확산된 건 아니지만 더 이상 이게 확산되다 보면 만약 목표치를 100으로 잡았을 때 그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는 확률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90이나 80까지 빠질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조금 감안해서 봐야 된다.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따라서 지금 오늘까지는 종목권이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하잖아요. 지금은 막 중국이 전국적으로 확진자는 있지만 아직까지 후베이성 바로 그 우한 쪽에 밀집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고요. 자, 여기 잠깐 다시 한번 더 그 자료를 보면 후베이 우한 쪽에 지금 보면 1590 황강이 적벽입니다. 거기 213명 뭐 이렇게 되고 다른 지역에는 뭐 광동, 절강 이런 데는 한 180명, 170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딴 곳에 지금 충칭이 지금 130명 그 베이징이 80명이에요. 딴 쪽에 막 엄청나게 많이 늘지는 않았다는 거죠. 이게 조금 더 늘어난다면 그때는 목표치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이런 OLED나 또는 그 우리 IT 종목군들이 잠시 조금은 이런 불확실성에 대해서 좀 쉬어가는 위치 아직 목표치 수정이 된 건 아니다. 대신 이게 좀 더 심해진다면 목표치가 좀 수정될 수 있다. 그 가동률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중국에 대한 소비에 대해서도 부진할 수 있는 여건이 좀 형성될 수 있겠죠. 지금 우한 같은 경우에서 전체적으로 교통을 다 막아버리고 대피를 다 시켜버리니까 도시가 유령도시화 되어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해서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은 중국 쪽에 공장을 가지고 있거나 또는 이런 중국 관련해서 발주를 넣던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을 따진다 하웨이에 많은 물량을 넣던 그런 기업들은 요번에 조금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아직까지 타격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된 내용 이렇게 한번 다 같이 보셨고, 뭐, 내일장 관심주를 오늘은 큰 의미를 두기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한 폐렴 관련주 단기적으로 아직까지 반등이 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그 관련주 여러분들이 좀 더 살펴보시기 바라겠고요. 그리고, 그 전에 또 많이 올랐던 뭐 반대국시라든지 지학바 이런 것들도 오늘 시장에서는 하락세가 좀 나타났는데 뭐 세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하락이 나타났을 때 대응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다시 한번 더 또다시 시장은 크게 또 반등이 나옵니다.
정상적인 흐름을 또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은 비성적인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공포의 상당 부분 질렸고, 그리고 미국 증도 크게 빠졌고, 오늘 중국 또 휴장이고, 방향에 대한 기준을 못 잡았단 말이죠. 오늘 만약 중국장이 열려가지고 상승을 했다면 시장은 또 분위기가 또 바뀌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분위기 자체가 오늘 밤또 미국 증시가 또 반등이 조금 붙일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종목군들도 반등을 할수 있다. 그래서 너무 겁먹지 말고 시장에 대한 정상적인 흐름을 좀더 기대해 보자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또 하락을 하면서 또 테마주 하셨던 또 분들은 또 짤막한 또 수익을 또 보실 수 있는 날이었고, 대신에 또 조금 주구장창 조금은 장기적으로 회사에 대한 가치를 좀 쫓아가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손해를 좀 보실 수 있었던 날일 것 같은데, 이렇든 저렇든 시장은 꾸준하게 지금 우상향해서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하나의 큰 이벤트가 넘어가는 과정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고요. 여기에서 너무 기분, 뭐랄까, 좀 슬프거나 동요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렇게 하루를 또 보내시면서 내일 장도 또 즐겁게 시장을 또 대응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